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드럼 킷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이트 이름은 사운드 메이저즈라는 곳이고, 보시다시피 유료를 파는 곳입니다. 뭐 드럼 킷도 팔고, 여기 보면 옴니스피어, 프리셋, 뭐 이런 것저것 파는데, 무료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프리 킷,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가 있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퀄리티가 좀 괜찮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4개를 저는 다 다운받진 않고 요거 최근래일 것 같아서 요거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사운드 수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엔간한 무료들보다는 좀더 사운드가 짱짱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짱짱하게 잡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좋다라는 거고, 소스가 좋다라는 건 이제 후반 작업, 믹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손볼 게덜 하다라는 거죠. 물론 작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퀄리티가 좀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이트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받는 방법은 여기, 퀵뷰 말고 이렇게 하면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Add to Cart가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고, 여기 체크아웃을 누르시면은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당연히 돈은 0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본인 이메일하고 빌링 어드레스라 그래서 뭐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뭐 주소 이런 걸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컨티뉴 누르면은 최종 오더 컴플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좀만 기다리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적었던 이메일로 이 다운로드 링크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받아도 돼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폴더로 정리가 안돼 있고, 한 폴더 내에 파일이 그냥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파일명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돼 있어요. 뭐 808하고 이름 적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처럼 쓰실 분은 이렇게 폴더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쫙 있는 거 하나로 해가지고 쓰실 분은 그냥 받은 채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기 808 보듯이 뭐릴 펌프, 마이티, 마이클 릴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러한 스타일을 찍을 때 쓰면 좋을 사운드예요. 한번 들어보면 약간 뭐 808에 디스토션이 들어갔다라는 개념은 같지만 질감 자체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리고 808 같은 경우엔 특히나 그 피치 변화를 주로 쓰니까, 만약에 사운드가 고퀄이지 않으면 피치, 그러니까 튠 값을 조절했을 때 소리가 많이 뭉그러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소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요 키트 같은 경우가 조금 쓸만합니다. 지금 굉장히 빵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외 거 파일들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808 다음에 뭐 마이클 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정리할 때 이런 아티스트 타입별로 많이 해놓기 때문에, 아, 요런 걸 쓰면은 대략 요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하면서 파일 정리를 하시면서 뭐또 본인 거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크 윌 같은 비슷한 바이브를 낸다 하면 그런 파일들만 정리를 따로 해놓으시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택감이 굉장히 세죠, 지금. 거의 따로 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세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들 짱짱하고, 그다음에 뭐 클랩을 봐도 약간 탑 쪽에 얹으면 좋을 법한 소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 있는 시아라 전형적인 808 클랩인데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죠. 뭐 딱히 뭐 물론 추가적으로 레이어나 믹스를 하겠지만 기본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릴리즈감의 클랩인데, 뭐 방금 들었던 시아라 요 클랩하고 좀 섞어서 밸런스를 맞춰도 될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찰지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메트로는 뭐 당연히 메트로 부밍 쓰러움이겠죠. 전반적으로 소리의 하모닉스 짱짱함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찍어온 비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잘돼 있는데 기술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빈약한 비트를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학생분들이. 그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소스를 빈약한 걸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퀄리티가 있는 애들을 써주면 바로 좀 극복이 되죠. 하이에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찰지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들이. 이건 약간 뭐 분법 같기도 하고 808 같기도 하고. 마지막 요 하이햇 같은 경우 엄청 찰지죠. 하이햇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고르거나 잘못 믹스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하이만 센 그런 게될 확률이 있는데, 지금 이 여기 있는 소스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찰진 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킥. 저는 이제 사운드를 받으면 킥부터 많이 보는 편인데, 킥도 굉장히 땜빙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토리라는 킥을 보면 거의 메인으로 쓰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땜빙감. 이것도 지금 때리는 감이 엄청 좋죠. 이런 애들이 이제 밑에다 넣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퀄리티가 기본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들어보지는 못하고요. 본인이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무료니까 한번 본인 컴퓨터로 이것저것 파일을 돌려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비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그 제가 일단은 킥 같은 경우에는 토리라는 것과 킥 로우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얘네 둘의 약간 파형을 맞춰서 그림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토리만 들어보면 이런 거고, 약간 밑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로우라는 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았고, 그리고 조금 윗단을 채우기 위해서 팝이라는 킥을 갖고 왔습니다. 약간 좀 탑을 채우기에 좀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페이지 리버스를 한번 해보죠. 한요 정도인 것 같은데, 얘를 좀 낮춰서 한요 정도. 그러니까 808 같은 거랑 섞었을 때딱 존재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질감은 뭐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요렇게 짜고, 여기 꼬다리들은 다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를 갖고 왔고요. 스네어는 팔로우, 예. 약간 팔로우 다돈 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도 많이 쓰이는 트랩에서 그런 스네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BPM은 70으로 하죠. 그 다음에 킥 패턴을 랜덤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파형 길이 좀 조절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붙 해서 복붙. 킥이 좀센것 같아서 얘가 필요하긴 한데 레벨이 너무 세가지고 좀 오버가 되네요.
스네어가 조금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드라이한 것 같아서, 리버브가 있는 스네어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의 스네어예요. 그래서 원본화 1번하고 합쳐서 이렇게 뒷배경에서 약간 좀 울림이 나오게끔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햇을 넣을 건데요. 하이햇은 아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J라고 돼 있는, 아마 이게 J 토반의 이름일 텐데. 너무 세네요. 좀 이렇게 빠르게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죄송해요. 그냥 16비트로 할게요. 32비트 하니까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저는 약간 비트를 쪼개더라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찍는 것보다 그냥 센스 있게 약간 포인트로 들어간 느낌으로 많이 찍거든요. 여기를 세팅하고 128로. 그래서 뒷박을 좀 쪼개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귀찮으니까 복붙. 그다음에 여기도 너무 똑같으면 거시기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잘 간지가 나는데 뒷박을 조금만 더 쪼개 볼게요. 한 128로 128 3개. 귀찮으니까 복붙. 이렇게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의 레벨 좀만 낮추고. 그 다음에 오픈햇을 넣을 건데요. 오픈햇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전반적인 트랩 느낌의 808이잖아요. 그래서 리얼 하이햇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소개한 키트에 있는 건데 너무 808만 들어가면 좀 심심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하게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오픈햇이 딱 끝날 때 스네어에 맞춰서 딱 끝나길 바란다. 그럼 뭐 타임 스트레치도 줄이면 되겠죠? 얘를 조금 더 짧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칙 나온 다음에 스네어가 딱 끊어준 느낌으로. 이 정도로. 그럼 이제 또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고 오픈햇을 하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뭔가 밋밋한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너무 텐션이 길어서 좀 짧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계속 정박이 나오게끔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뒤에 건 뺄까요? 이렇게. 얘는 조금 낮죠. 두 번이 다 나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정해진 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어울리는 거 찾는 거라서. 하나로는 그림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오픈넷을 두 개를 섞어 볼게요. 네,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넷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 퍼커션 이름 중에 엑소 퍼커션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엑소 토 라이프에 있는 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얘도 넣어보도록 하죠. 한 요쯤에다가 조금 너무 멀리가 있어서 소리 좀 당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이에서 잠깐만 빼줘. 너무 시끄러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포인트의 느낌으로만. 요런 소리 골라왔습니다. 약간 앞부분이 뭔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한니가라는 곡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곡에 들어보면 이런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런 이펙트. 그래서 이거를 한 이 정도 끊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거를 조금 당기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려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808을 넣어보면 808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제가 정리한 것 중에 explicit 네, 맞나요 발음이? 어쨌든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조금 소리는 좋은데 끝에 약간 좀 떨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조금 안 쓰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 엄청 크죠 808이. 잠깐 이펙트 끄고 이 연타되는 건 그냥 무시하고 넘길게요. 저게 또 은근히 뭐 간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무시해서 찍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끄트머리 쳐준 박자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꼭 808하고 킥하고 뭐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딱 봐가면서 겐또 봐가면서 그림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808이 지금 베이스 노트가 2이기 때문에 2에 맞춰서 벨소리를 하나 만들어 보면, 네, 패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멜로디 패턴이죠. 여기다가 하고 얘를 복붙하고 얘를 한 옥타브 올려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좀 결과물의 느낌이 유치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예제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어쨌든 나름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드럼 킷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뭐 비트메이킹을 하셔도 되고, 아까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